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지명할 걸로 보입니다. 청와대는 북유럽 순방을 마친 문 대통령이 오늘 하루 올해 첫 연차 휴가를 사용하면서 오전 10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 제청권에 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보고가 이루어지고 나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13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, 봉욱 대검 차장검사,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, 이금노 수원고검장을 후보자로 박 장관에 추천했습니다.